완녀 콰추루? 야 예스? 또 이 새끼 나한테만 토 이거 트와이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가 서브파에 오다니 영광이다. 영광이지. 여기 원래 100만 유튜버만 올 수 있거든. 이건 누르면 되지. 아우. 오늘의 게스트는 미국인 꽈투룹 씨를 모셨는데요. 진짜 미국인인지는 오늘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미국인인지 아니면 한국인인지. 너 그리고 발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웃기고 있네. 뭔 소리 하는 거냐. 서비 형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오 진짜? 예. 거짓말 치지 마. 내 친구 니꺼 보고 있었어. 그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 아니 아니 미국 사람. 그 오. 컨덤 영상. 그것만 본 거지. 몰라. 여튼 본 거잖아요. 자, 꽈뚜룹이 어떤 유튜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꽈뚜룹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남자 꽈뚜룹입니다. Today you're gonna introduce you. Yeah. And tell about your feeling like of doing YouTube. Okay.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알 수 없는 말을 하네. 너 뭐야? 아, 안녕하세요. 콰츄루입니다. 영어 공부 진짜 재밌어요. 영상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아, 맞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 12만 명. 지금. 13만 명. 벌써 13만 명. 와... 저는 10만 명 찍으려고 한 2년 걸렸거든요? 진짜요? 몇 달 걸리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서비 형이랑 제논, 뭐 공대생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꽈뚜룹 씨랑 초창기에 이제 미국 콘돔 영상을 찍었었죠. 그때가 콰투룹이 구독자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맞아요. 와 그게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10만 명을 돌파했네. 좀 어이가 없네. 오늘은 좀 옷을 벗고 할게. 미국식으로 프리하게. 저희 코너 첫 번째입니다. 자 너는 좀 미국이니까 색다르게 영어로 자기소개하자. 여러분들 영어는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시면 1분이냐? 어 1분. 오케이 오케이. 얘가 제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Ready? Stop! Hello guys, my name is Quadrup from San Francisco. I'm a YouTuber who shoot vlog and other contents. Thanks for subscribing me. I almost hit like 130k. No, it's like it's been like 6 months but I already hit 130k. It's all of you guys. 섭둥이, thank you. And today I'm gonna do Sobo Bar with Joseph. So enjoy my content. Thank you. 이제 한국어로 할게요. 아 왜 욕을 해? 여하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콰츄룹이고요. 저는 vlog, 뭐 리뷰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 싶어하는 유튜버예요. 오늘 Sobo Bar 재밌게 하고 갈게요. 안녕 꽈배기들. 꽈배기 뭐냐? 내 팬 이름이에요. 됐나요? 아직 남았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네가 몇 살인지도 얘기 안 했잖아. 아, I'm 22 years old. 얘 20살이에요 이제.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너 민증 까봐. 저 여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 줘봐. 여권 안 가져왔죠. 누가 여권 갖고. 여러분들 꽈뚜룹이 나이가 22살이라고 하는데 나무 위키 한번 검색해볼게요. 어? 나 나무 위키에 있냐? 나 X파빈이라 그런 데 없는데? 너 이 새끼 뭐 하냐? 좀 기다려봐. 여기 네이버 주식이 해. 답변에 있네요. 한국 사람입니다. 본명은 장지수. 이 새끼 토 이거. 관련 인터뷰 내용도 있네요. 고교생 1인 미디어 장지수 독학으로 영상 익혀 래퍼 슈퍼비 비비도 연출. 이거 본인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다르네요 완전. 넘어가죠. 여러분들 꽈뚜룹의 정체는요 네이버에다 치면 나옵니다. 뭔 소리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꽈뚜룹 씨. 본인 이름 넣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네. 나 꽈뚜룹은 서브바에 출연하여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구라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서브바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선서합니다. 여기 어디에 구라라고 있어? 거짓인데 다른 말 사용합시다. 오케이.
질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은 질문지 없이 진행할 거예요. 프리스타일?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콰투르 씨가 저랑 미국 콘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발언을 했던 게 있어요. 가장 큰 사이즈가 본인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yes, yes. 저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사이즈는 몇 cm인가요? 이거는 솔직히 부끄럽지 않아요. 3cm? No! No! 24cm 이걸 볼까? 아! 저도 같은 남자로서 남자들 그 귀신부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재혁이 형부터 시작해갖고 아 근데 재혁이 형보단 커요. 거짓 없이 얘기하라 했어요. 거짓 없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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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 20? 자로 재봤어요? 네. 어 진짜 이상? 어, 이상하다. 자기 걸 자기가 자료 재봤다고? 재혁이 형이 해보랬어요. 재혁이 형 거. 실제 미국인들 보면요 덩치도 크고 코도 크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 알죠? 아 좀 알죠. 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큰지. 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이에요. 일단 사람 대관리 수가 많았어. 조금 몸집도 있고 그리고 코는 대부분 커요. 그건 부럽더라고요. 근데 코 큰 남자가 거기도 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너도 크겠네요? 당연한 거예요. 너... 여튼 제가 미국인 미국인 거를 잘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코도 크면 거기도 크다니까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한국에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오자마자 여기저기 다 출연하시던데. Yo, 콰추비예요. 콰추비다. It's Dragon Lake. 내가 볼 때는 외국에서 지금 컨텐츠 찍다가 좀 고갈라가지고 예? 여기저기 좀 피 빨아먹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섭섭하죠? 지금은 대학교 1학기 first semester 끝나서 한국 왔고요. 온 김에 친구들하고 영상도 찍고 싶고 하다 보니까 피가 빨아먹게 됐네요. 많이 빨아드시고 가세요. 모기 새끼. 저는 빨아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자, 섭종이 진짜 많아요 댓글에. 아, 저 근데 뭐 이제 거품이죠 저는. 최근에 재난 영상에서 댓글에 공대생한테 따라잡혔다고 초심 잃었다는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 진짜 무식해요. 구독자 많다고 초심 잃은 게 아니에요 이 별. 야 욕하지 마. 자 미국에서 평소에 뭐 하고 지내나요? 아싸라는 말이 있던데. 아 아싸. 여기서 아싸가 무슨 말이냐?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친구 없는 사람. 네, 친구 없는. 아 저는 아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필름 배우거든요. 영상 배우는데 다 조금만 해서 다 친해요. 근데 문제는 영상과 새끼들이라 하는 게 영화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 야동은 안 봐요. 그래도 많은 영상 보면서 공부해요. 너 야동 보냐? 나 최근에 구독자분들한테 걸렸어. 천사 팀? 안 봤어 그거! 등록만 해놨지 본 적이 없어요. 천사 팀에서 안 봤어. 딴 데서는 봤지. 천사 새끼. 그 외국인이라서 방금처럼 욕을 하시잖아요. 네. 욕 쓰는 것도 막 정겹고 아. 그 영상 보면 자막에 오타 같은 거 나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같은데. 맞아요. Like, doing YouTube? Okay. Because you're new YouTuber, yeah. right? 저는 근데 솔직히 프로 불편러라서 아... 그런 거 보면 되게 거슬리거든요. 얼굴이 딱 그렇게 생겼네요. 네이버 맞춤법 있죠? 네. 그거 써서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근데 과백이 친구들이 맞춤법 틀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는 것도 가끔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영주권이 있으신가요? 영주권 없어요. 뭐야 이거? 학생 비자예요. 그럼 너는 그냥 한국인이네? 국적은 한국이죠. 저 와서 한국 여권으로 바꾼 다음에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것만 얘기해. 한 6년? 콘돔 리뷰 콘텐츠 찍었잖아요. 네. 그때 얻은 지식 같은 거를 혹시 네. 활용한 적이 있나요? 아쉽게도 없어요. 활용할 일이 없겠죠. 그게 본인한테 맞질 않는데. 그죠.
그죠, 너무 작았어. 저는 이 정도 되거든요. 일어나. 네. 자, 그럼 네이버에 있는 지식을 하나 물어볼게요. 네이버에 있는 지식? 친구 이름이 장지수라고 돼 있는데. 아, 네, 아는 새끼예요. 장지수 씨랑 많이 친하나요? 별로요. 하도 장지수 닮았다 해서 그냥 연락 한번 해본 정도? 새끼 표정이 못마땅하네요. 새끼라 했니? 형이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장지수 씨도 알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 장지수랑도 친하거든요. 사실 꽈뚜루프다 장지수 씨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 도플갱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플갱어는 원래 서로 만나면은 죽는다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요? 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안 죽었나 보네요. 저 거울 한번 봐보세요. 네, 장지수 씨 있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죠? 지수야, 뭐 거기 있냐? 정신 차리세요. 장지수로 혹시 삼행시 같은 거 지어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해주세요. 장. 장구벌레야. 지. 지랄 말고. 장. 장. 자라자라 장장. 지. 지구가 돌면. 수. 수박이 되지요. 얘 구독 취소하세요. 어렵네요. 해볼 수 있냐? 조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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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밥. 그 꽈뚜롭씨 뮤직비디오 감독이 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아니요? 네. 그럼 패스. 본인의 꿈이 뭐예요? 제 꿈은 유명한 유튜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대학교 그 영상과 왜 간 거예요? 유튜브 더 열심히 하려고요. 아, 유튜브 때문에 영상학을 배운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친구들 중에 혹시 마약하는 사람 있나요? 있죠. 난 안 해요. 저 군대 가야 돼서 그런 거 안 해요. 아, 군대 갔다 왔으면 할 거다. 뭐 군대 갔다 왔으면 야, 위험한 놈이네 이거? 장난이에요. 장난.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되게 위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캐나다 아니면 미국 이런 몇몇 데서는 그 대마초 있죠, 이런 게 치유하는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해봐 되네요. 아, 그걸 모르겠어. 얘기하면 어떡해. 해외에는 누드비치가 있나요? 아, 있어요. 누드비치가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가보고 싶죠. 아, 뭐 딱히요. 왜요? 뭐 가서 뭐해요? 가보고 싶죠? 당연하죠. 그러면 사실 저도 조금 제가 최근에 꽈뚜루치랑 술 먹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총 맞을 뻔한 적이 있다고. 아, 맞아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총을 맞을 뻔해요? 그 저 플로리다 쪽에는 흑인 분들이 많아요. 흑인 분들이 아무래도 백인 분보다 총 많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저기 뭐죠? 강철비에서도 나온 얘긴데. 아, 그래요? 미국은 진짜 하루에 총으로만 사망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그 불법 무기에 대한 무기 없다고. 한국은 진짜 총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 다니면 바로 깜빵 가냐? 깜빵 가죠. 여튼 그 흑인들끼리 싸워요 자주. 그래서 저 오기 일주일 전에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 학교에도 폴리 싹 다 갈리고 좀 제대로 들어라. 사람이 뒤질 뻔했다는데. 아니 지루해서 미안해. 뭐가 아 요점만 얘기해. 제가 그 쇼핑하고 기숙사 가는 그 시간에 총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맞을 뻔 했다고. 그게 뭘 맞을 뻔한 거야. 그냥 총 소리가 난 거잖아. 근데 그게 누가 뒤져서 경찰 갔잖아요. 야, 밖에서 난 총 소리인데 네가 그걸 왜 맞을 뻔해? 하여튼 억울한 끌어보려고. 그 꽈뚜루 씨는 크리에이터가 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연극 남자 보고 따라했네. 따라했어. 미치네 진짜로. 대가리 뽀개버릴까 봐.
영국 남자 고탱 이런 분들 보고 와 저렇게 브이로그도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외국인도 한국에서 크리에이터 성공할 수 있구나 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서비도 많이 받고. 근데 너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이면은 미국 가 있잖아. 네. 그럼 미국에 가 있으면 한국인 컨셉으로 해서 미국 문화를 즐기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지. 너는 지금 반대로 됐잖아. 무슨 소리예요? 너가 외국인 따라하면서? 저 외국인이 돼요? 너 한국인이야. 너의 부모님 한국인이고 너 국적도 한국이고 너 영주권 없지. 그럼 넌 한국인이야. 오늘부터 바꿀게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콰슈입니다. 관종하면은 관종? 네, 관심총자들. 아 오케이. 관심총자들 하면 미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미국 관종이라고 유명한 애들은 조금 무서워요. 구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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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래퍼 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애. 구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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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갱. 걔 16살인가? 그래요. 근데 막 차문에다가 총 막 이렇게 쏘고, 진짜 총. 총알 넣고 차 타고 이렇게 막 총을 쏘면서 Let's get it! 막 이러면서 쏴요. 아 그런데 경찰이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 그러니까 사람만 안 죽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거 SNS에 올리면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네,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어? 붐킹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종 유튜버예요. I am high. 걔는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갑자기 뿡깽 이러면서 도망가요. 뿡깽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미국 관종이에요. 만약에 그 미국 관종이 한국에 오면은 경찰서 바로 잡혀가요. 걔네 이제 그냥 범죄자 되는 거예요. 병신들. 그 한국 관종 중에 정말 대표적인 관종이 있나요? 신태요. 뭐라고요? 신태요. 제가 신태 씨랑도 또 친분이 있는데 신태일 씨가 만약에 미국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기 혼자 다치는 사람. 뭐 딱히 뉴스 안 나올걸요? 그냥 왜 저럴까? 그래도 저 존중해요. 아 저도 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맞아요.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꽈뚜룹이 생각하는 조섭이란? 조금 오그라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형이 진짜 불쌍해요. 날 불쌍한 사람 만들어. 하루에 영상 하나씩 몇 년 했냐? 한 2년 했냐? 4년 했지. 와 4년이면 씨발 군대 두 번 다녀올 나이인데 4년 동안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막 머리도 아파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쉴 때 됐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 쉬려고 해요. 자꾸 니들 때문이에요 니들. 아 나 빡치네 갑자기. 어제 영상 올렸는데 다음날 되면 영상 언제 올려요? 아니 씨 어제 올렸는데. 근데 내가 그러는데 이 형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 근데 그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의 숙명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형 구독자 공대생이 많아졌다고 막 이제 초심 잃었네요? 진짜 모니터 확 부숴버릴 뻔했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왜 갑자기... 아 순간 빡쳐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대생하고 재난씨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제너는 술 조팝이에요. 맞아? 이건 인정. 야 너 진짜 못 마신다 이러면 아 현님 아 갑시다 형님. 아. 제너는 영상에서는 되게 막 욕도 하고 그런데 진짜 순수한 애예요. 진짜 착해요. 공태생 형도 진짜 착. 둘 다 너무 순수해요. 왜 형이라요? 너 22살이라며. 에? 들통났네. 아 무슨 소리예요. 들통났네. 제가 같이 영상 찍을 때 조금 미안해져요. 네가 너무 더러워서. 아니 그 뭐라는 거야. 아니 그 친구들은 이제 빅 유튜버잖아요. 아 그래서 괜히 내가 같이 찍자 하면
빨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못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없었으면은 솔직히 여기까지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는데, 캐릭터라는 게 확실하게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구독자분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재미가 없으면은 딱히 구독하고 싶은 욕구가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독을 했던 거지. 앞으로도 그 컨셉 잘 유지하시고요. 네? 이거는 서현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부모님이 별거, 아이고야, 별거 중이신 중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양육을 하시고 어머니가 멀리서 별거 중이세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돈은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주십니다. 별거 이혼 생각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 사이가 멀어지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소문이 퍼졌나봐요. 그래서 난 엄마 없는 불쌍한 자식인가 라고 생각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제가 첫 번째 딸인데 짐이 많고 제가 잘하고 잘살고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도 생겼습니다. 고민 처음으로 털어봐요. 저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서비 비야 노래 너무 고맙대요. 위로해줘서. 제 노래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죠. 이런 사연 읽으면 슬퍼져요. 중학생인데 별거를 하셨다. 사실 저희가 뭐라 해주면 힘은 되겠지만 막 다 낫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고민이라는 게 해답을 듣고자 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건 아니에요. 속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털어놓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일은 제가 대신해서 미안해요. 다 세상 다 남자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막 나쁜 남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선의를 이해해줄 착한 남자도 분명히 많아요.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네 편은 한 명씩은 있어요. 그게 부모님이 아니어도 친구든 선생님이든 동생이건 한 명쯤은 있으니까 힘이 들 때는 항상 그 사람한테 털어놔보세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공포심은 이제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면서 없어지길 제가 대신 기도해 줄게요. 서현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절대 못하고 있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열심히 하세요. 네, 저희 부모님도 뭐 별거 중이셨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본인이 말하신 대로 맞습니다.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있긴 있어요. 상처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좀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게 정말 서현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다 보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만 내 주변에서도 본인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안 하시고 좋은 생각 항상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힘내. 하나도 힘 안 나요. 힘들 때 힘내라고 하면 힘 놀리는 거 같아서. 힘 발 안 난다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컨트롤 애장술 해야죠. 꽈뚜루 씨의 애장수를 공개해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카스 Bloody Fresh. 이거라고요? 네. 이거 딸랑 하나? 이 술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나요? 에피소드가 있나요? 있어요. 한국 와서 처음 마신 음료수예요. 꽈뚜루 씨가 한번 따라 보시죠. 남편 한 손으로. 야야. 야야야. 원래 이게 맥주가 흐르는 맛이 있어요 또. 거품이네. 나 은근슬쩍 뒷사람이네. 거품이라고? 덕담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일단 우리 서비 형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댓글에 헛소리 좀 말아주세요. 이 형이 힘들면 저한테 지랄 저한테 난리 해가지고 장난이고 항상 너무 열심히 해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꽈뚜룹 씨한테 네. 할 말이 있다면 네. 2018년도에는 꼭 구독자 100만을 넘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 기적이 아닌 이상 못 넘는다. 들켜버렸네. 2018년 흥해라! Cheers!